네, 안녕하세요. 한국가스공사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감입니다. 자, 오늘 금일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다뤄드릴 건데요. 자, 최근에 이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폭락을 했었다가 다시 이 지수가 점차 회복을 하면서 우리 가스공사도 다시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런 폭락 시에 대응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영상 끝까지 보셔서 수익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영상 보시고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요,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잊지 마시고요. 1초도 안 걸리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한국가스공사가 52주 신고가 64,500원을 터치를 하고요. 하락 조정 후에 다시 한번 매집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고점 대비 약36% 정도 하락을 하면서 이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 손실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주주님들 힘내시라고 제가 선물도 하나 들고 왔는데요. 자, 이거 꼭 받아가시길 바래요. 자, 어떤 거냐면요. 네, 지금 현재 가격 3,300원이고요. 최근에 이 코로나가 다시 한번 재유행을 하면서 계속돼서 확산이 될 건데요. 이번 달 안에 이 8월 달 안에 19,000원에 매달 겁니다. 코로나 치료제 이 관련된 선물을 드릴 겁니다. 네, 010-4674-967 하나로 문자로 선물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이 코로나 관련된 이 치료제 보내드릴게요. 현재 3,300원이고 8월 달 안에 19,000원에 약 5배 이상 제가 오를 종목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4년 만에 서킷 브레이크까지 걸리면서 이 시장에 혼동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 서킷 브레이크가 뭐냐면요. 간단하게 말해서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을 하는 경우에 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만큼 매매하는 데 위험이 있었으니까 이번에 서킷 브레이크가 걸렸겠죠. 자, 하지만 전에 있던 서킷 브레이크의 이유와 조금은 좀 달랐어서 이 단기적인 하락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전에 있던 서킷 브레이크는요, 지금까지 총 5번의 서킷 브레이크가 있었는데, 네, 첫 번째는 2000년도에 이 IT 버블 붕괴로 인해서 한번 있었고요. 같은 해에 이 현대차 유동성 문제로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1년도에 이9.11 테러 때문에 또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있었던 이 2020년도에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두 번의 서킷 브레이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에 있었던 24년도 서킷 브레이크가 여섯 번째로 갱신이 되면서 매매 정지가 돼 있었는데, 그 전에는 이런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큰 악재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생각하기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킷 브레이크가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일본의 금리 상승입니다. 엔화 상승이죠. 네, 현재까지 미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 돈을 찍어내왔는지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려야겠네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팬데믹 때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찍어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미국의 금리는 약 4에서 5% 정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일본은 반대로 양적 완화를 통해서 거의 금리가 제로로 유지를 하고 있었고요. 네, 0%죠. 그러다 보니 일본에서 차입을 하면 이자를 안 내는데 이걸 통해서 여기서 한번 투자를 해볼까?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래서 일본 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다 보니까 엔화를 아주 그냥 풀로 풀대출을 때려가지고 이 미장이나 다른 나라에 투자를 엄청나게 한 겁니다. 이 기준금리가 4에서 5% 정도 되면 이 국채 금리도 3에서 4% 정도가 되는데, 이제 일본에서 0%씩 이자를 가져와서 투자를 하면 기본적으로 이 3, 4%의 수익이 생기게 됩니다. 이걸 바로 엔캐리 트레이더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금리 인상이 되면서 이 대출 금리도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풀대출 받으면서 투자를 했었는데, 이제 이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면서 누구보다 빨리 이 주식을 매도를 하고 이 대출을 먼저 갚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전 세계로 나가 있던 이 풀대출로 땡겼던 이 엔화 차입금 대기 자금이 러프하게 잡아서 약 4경 8천조입니다. 네, 4경 8천조라는 이 어마어마한 자금이 묶여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빠져나가면 정말 아찔한 상황이 날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날 이러한 과정에서 약 9천조 원의 이 시총이 사라지는 이 과도한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이렇게 시장에 여왕이 오게 됐던 거고요. 서킷 브레이크가 걸렸던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겠죠? 그래서 이번에 서킷 브레이크까지 걸리면서 저 이러한 하락에 다들 걱정과 우려를 했을 텐데요. 자, 이러한 폭락장에서도 반등하는 종목 중에 반등하다가 다시 꼬라박는 종목이 있을 거고요. 이번에 하락장에 금 관련주, 엘컴텍처럼 치고 상승하는 이 종목도 무조건적으로 있기 마련인데,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 종목이 과거 폭락장에서도 가장 먼저 반등을 하면서 홀로 4배 이상 상승을 해주었고요. 이번에 또 기나긴 매집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엔캐리 청산 대기 자금이 약 800억 원 추정이 되고요. 그로써 이제 예상 수익률이 약500%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미리미리 시나리오를 짜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되고요.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대응을 하셔야겠죠. 제가 이 종목 이전부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뤄드렸는데요. 자, 이 종목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4674-9671 하나로 간단하게 숫자 1번 보내주시면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폭락장에서도 기죽어 있지 말고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셔야 우리의 계좌를 지킬 수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영상 이어서 말씀드리자면요. 결국 이번 지수 하락의 원인은 이 엔화 상승으로 인해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는 우려감에 이 대규모 차익 실현이 생겼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이 경기 침체가 이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일단 한번 매도해보자. 자, 이런 차익 실현을 인해서 주가의 하락 가능성이 있을 수 있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를 빨리 인하를 해야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충족을 할수 있을 텐데요. 자, 이렇게 금리에 관해서 인하, 인상 시기가 오면은 시장에 충격이 일어나곤 합니다. 네, 다들 눈치를 살살 보면서 장에 임하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는 선반영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 금리로 인한 하락장에서 이렇게 추가 매수를 통한 평당가 낮추기도 대응적인 부분의 하나인데요. 다른 종목으로도 수익을 내서 손실을 멘징하는 방법도 대응 방법 중 하나로서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용돈 종목을 준비해드렸는데 제가 믿음과 신뢰를 위해서 현재 이 용돈 종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다루고 있는지 낱낱이 공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문자바다라는 문자 사이트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현재 충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최근에 문자를 발송해드렸었는데요. 네, 7월 23일 장 시작하기 전에 발송해드렸고 종목명은 셀리드, 매수가는 1,800원 이하, 목표가는 5,000원 이상에서 자율매도하라고 드렸고요. 목표 수익률은 약200% 이상으로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비중을 좀 강하게 50%로 잡아드렸는데요. 제가 이 종목을 추천하면서 재료까지 같이 드리는데 이번에 이 재료가 코로나 관련주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다시 재발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지금 다시 뽑히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전체 전송수 보시면 문자 주신 분이 230명이 계셔서 230명 모두에게 발송을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셀리드에 대해서 차트 한번 보시면요. 네, 이게 셀리드 차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이아몬드 보이시나요? 주가미 매수 타점인데 제가 이날 문자를 발송해 드렸어요. 시가 1,745원, 네, 고가 2,285원으로 제가 매수가 얼마에 말씀드렸었죠? 네, 1,800원 이하에서 매수하라고 드렸는데 이날 충분히 매수할 기회가 있었다고 말씀드려요. 약 4거래일 그리고 나서 약 4일 만에 엄청난 상승을 해주었는데요. 4일 만에 제가 말씀드렸던 매도가 5,000원을 달성해 주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매도가 5,000원 구간에 매도를 하셨다면
약200%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고요. 조금 더 홀딩을 해서 이러한 구간에 매도를 하셨다면 250% 이상으로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었네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완전한 최저점과 최고점은 찍어드릴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200%에서 250%이 정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타점은 계속해서 나게 될 겁니다. 제가 하루에 몇 시간씩 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차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종목 발굴하는 거에 대한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려요. 제가 문자를 발송해드렸을 때뭐 무시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나 매매를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번에 매매하셔가지고 수익 보신 분들 전부 다 축하드립니다. 네, 저에게 이제 감사하다면서 감사 문자로 감사 문자도 막 보내주시는데요. 이런 거볼 때마다 엄청나게 뿌듯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도 이러한 타점에 대해서 한번 문자를 받아보고 싶다 하신 분이 계신다면 상단 위에 010-4674-9671 하나로 간단하게 용돈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빠르게 답장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용돈 종목 가져가셔서 주말에는 가족분들과 같이 맛있는 외식도 하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만약에 다른 종목으로 손실을 하고 계신다면 제가 드리는 용돈 종목으로 조금 더이 손실을 줄여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다시 우리 한국가스공사 영상 이어서 말씀드리자면요. 우리의 한국가스공사, 비록 이번에 이 지수 하락 때문에 지금 이 박스권에서 지금 상승을 했다 하락을 했다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대한거래 관련 프로젝트로 호재와 이슈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요. 대한거래 35억 배럴 존재 확률 90%라고 합니다. 시추 물리감증 계약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기사 한번 같이 보시면, 네, 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저 일명 대한거래 프로젝트 개발 사업 3사 시추를 위한 물리감증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지난달 동해 861-1 광구 북부 지역 대왕고래-1 탐사 시추를 위한 물리검증 용역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물리검증은 본격적인 탐사 시추 전에 석유 부존 여부와 자원량을 확인하기 위한 진행된 작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측정 장비를 활용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이나 인공적으로 발생시킨 음파 등을 분석을 하고 시추 지역 암석의 성질, 석유 함유량을 조사하게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자, 이번에 대한거래 프로젝트의 탐사 자원량은 35억에서 140억 배럴인데요. 여기서 대한거래 프로젝트의 최소 탐사 자원량은 35억 배럴이고 확률은 90%입니다. 그리고 최대 탐사 자원량이 140억 배럴이고 확률은 10%인데요. 그리고 50% 확률에 해당하는 최적 탐사 자원량은 74억 배럴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연말부터 시추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고요. 시추 성공률은 20%로 5번을 뚫었을 때한번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가스공사, 이렇게나 큰 확률로 긍정적인 반점이 보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대한거래 프로젝트가 무산됐다는 소식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모멘텀으로 적용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현재 이 반등이라고도 할 것도 없는 이런 하락 조정에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다들 지치시고 힘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번에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시 한번 주가가 이평선 이탈을 하면서 엄청난 폭락을 보여주며 공포에 떨게 했는데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시나리오를 미리 짜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누군가는 이러한 부분을 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우리 주주님들은 이 위기를 기회라고 전환해가지고 생각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많은 이런 시장에 대해서 자신의 매매에 대한 판단이 안 서시고 분명한 이 기준이 없으셔서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잘 못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준이 되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대응 전략 자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 대응 전략 자료 가져가셔서 이 대응 전략 자료 정말 간단하게 만들어 놨고요. 각 사항별 대응책까지 만들어 놓으면서 마지막에는 최종 목표가까지 자세하게 기입해 드렸는데요. 자, 이 대응 전략 자료
가져가셔서 대응을 하신다면 손실을 수익으로, 수익 중이시라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돈을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금전적으로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요. 상단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4674-967 하나로 간단하게 우리 한국가스공사의 가스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이 대응 전략 자료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가스공사의 추후에 있을 정보와 전망 그리고 이슈까지 모두 다 빠르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가스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저에게 많은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1초도 안 걸리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이 따봉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문자가 많이 오다 보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문자가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문자가 안 오신다 하시는 분께서는 다시 한번 문자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빠르게 보내드릴게요. 가끔 가다가 이 스팸으로 간주돼서 문자를 못 받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다른 번호로 주변에 있는 지인 번호로 그냥 문자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장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날씨가 매우 덥고 습하고 막 비도 가끔 왔다가 안 왔다가 막 날씨가 아주 미쳤는데요. 자 우리 주주여러분들 우선 항상 챙기시고 다니시고요. 네, 건강 항상 유의하시면서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